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오늘 시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을지 각 경제 이슈들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정영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화두를 네. 던졌습니다만 제약 바이오 종목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싶은 시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네. 또 많은 분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올해 많이 흔들렸으니까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관심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지금 KB에서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52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소폭 하향 조정한다. 뭐 내용들을 봤더니 여러 가지 현금 흐름이 발생해서 돈 들 일이 조금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가동률이 빠르게 회복돼야 되는데 지금 뒷받침이 안 된다. 뭐 그런 내용을 요약해 봤습니다. 하반기에는 나아질 수 있다라고 의견을 줬는데요. 조금 더 지금 시점에 공격적으로 한번 먼저 들어가 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혹시나 어떻게 전략을 주실지. 근데 지금 바이오는 어쩌면 반도체와 좀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제 반도체 업종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시장에서 일각에서는 이제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이제 하반기에 서버 수요가 살아나고 또 하반기 이제 계절적 성수기이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 오히려 지금 시점, 즉 이제 2분기가 역발상으로 이제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는 그러한 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통상 이제 과거에 이제 이런 이렇게 사이클을 타는 그러니까 이제 그 민간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통상 이제 고포에 사서 저포에 팔아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업황이 안 좋을 때 사서 업황이 좋을 때 팔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업황이 안 좋아질 때는 앞으로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기 때문에 업황이 안 좋아질 때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을 때 싸게 사놓으면 향후에 이제 업황이 좋아지고 주가가 이제 올라갈 때 그만큼 이제 수익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이 이제 통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즉 이제 역발상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바이오 섹터는 이제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펀더멘탈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그 시크리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이러한 실적에 따라서 펀더멘탈에 따라서 주가가 동행하기 마련이지만 이런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보다는 센티멘트에 의해서 주가가 네. 크게 좌우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즉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사실 밸류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뭐 분석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높은 이제 고밸류에이션, 하이밸류에이션을 지금 적용받고 있거든요. 즉 이제 주가 변동성은 언제나 이제 커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때그때 이제 시장의 분위기 또 센티멘트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크게 좌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발상으로 접근하기에는 다소 리스크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장기적으로 롱텀으로 보지 않는 이상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이러한 역발상 전략으로 바이오 섹터로 접근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요즘 외국인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꾸준하게 사고 있는데요. 한 5일째. 네. 그러니까 사실 근데 외국인이 산다고 해서 무조건 또 주가가 또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5일째 올랐어요. 네, 최근에 뭐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있지만 네.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뭐 지금 시점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3개월, 6개월 뒤에 놓고 봤을 때 주가가 지금보다 위에 있으냐, 위에 있느냐 아니면 밑에 있느냐 여부는 외국인 여부,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주가 이제 향후 그때 당시에 이제 시장 분위기와 센티멘트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수급에 대해서 크게 투자자분들께서 너무 뭐 비중을 둬야 될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문제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좀 저가 매수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동안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었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이상 이제 나올 만한 악재는 좀 제한적인 상황에서 올해 한 차례 삼성 바이오로직스 큰 또 사태가 또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증권가에서 이제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그러한 삼성 에피스 지분 가치와 영업이익 하락에 대한 그러한 우려감도 어느 정도 주가에 지금 선반영된 시점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게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낙폭 과대 시점에서 즉 이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구간으로만 해석을 해야지 현재 시점에서 좀 장기적 관점에서 좀 장밋빛 전망을 하기에는 조금 시일이 좀 이르지 네. 않을까 좀 시간을 두고서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이 전반적으로 지금 뭐 관심도를 크게 받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보톡스 쪽 같은 경우는요 네. 중국 진출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관심도가 올라가고 한 번씩 들썩여요. 오늘도 뭐 대웅제약 좋은 네. 리포트가 나왔고요. 보톡스 쪽은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뭐 메이톡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항상 주가가 이제 꾸준하게 안정적인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한 차례씩 뭐 출렁거림이 있습니다만 이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계속해서 매출 성장이 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지금 뭐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크게 상승한 이후에는 한 차례 이제 출렁임이 또 크게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톡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메이톡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주가가 이제 한 차례 이제 출렁임을 보일 때 즉 이제 한 차례 이제 좀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주가가 이제 크게 흔들릴 때 그때를 좀 좋은 좀 매수 포인트로 삼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처럼 이렇게 달리는 말에 올라타기보다는 한 차례 좀 출렁임이 올 때 좀 기회를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부자 경제 시간은 그 김건진 차장님, 정영 과장님 두 분이 함께 해주시는데요. 두 분의 성향이 참 다르네요. 김건진 차장님께서는 달리는 말에 무조건 올라타서 5일선 타고 잘 매매하자 이런 주의신데 정영 과장님께서는 살짝 리스크 관리 쪽에 중점을 두시면서 너무 리스크가 있는 종목에는 뭐 지나치게 기대하지 말자 이런 쪽의 의견들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는 의견들을 잘 취합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요. 웹젠입니다. 웹젠은 요즘에 중국의 외자판호 발급 얘기하면 무조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웹젠 얘기더라고요. 네. 웹젠은 또 새롭게 기대감이 있죠. 뮤 IP를 활용한 H5 게임 3개를 지금 판호 신청을 해둔 상황이라고 합니다. IP는 웹젠 거고요. 개발사나 퍼블리셔는 중국 업체이기 때문에 아마 중국의 외자판호를 받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또 지난달에 중국의 외자판호 30개를 열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것도 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중국 출시가 가능하다. 지금 웹젠이 중국 외자판호 대기번호 1번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그러니까 게임사들의 가장 큰 화두가 바로 이제 중국의 판호 발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사드 보복 이후에 지금 닫혀 있는 상황인데 중국이 이제 한 1년여 만에 지금 외자판호를 지금 발급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제외가 됐죠. 근데 이제 가까운 나라 일본을 비롯해서 이제 해외 기업들의 이러한 게임 이제 외자판호가 지금 발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향후에 국내 그 게임 개발사들의 게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판호가 발급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기대감이 좀 무르익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이 이제 외자판호를 이제 열어줄지 여부는 아직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근데 만일을 이제 가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만일에 이제 외자판호가 발급이 된다라고 한다면 국내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주가가 좀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가장 큰 호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 게임 시장에서 중국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을 지금 국내 게임 개발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뭐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관련된 기업들 계속해서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이제 웹젠도 가장 이제 우선순위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밖에도 지금 줄줄이 지금 외자 중국 판호 발급을 지금 대기하고 있는 국내 이제 게임 개발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펄어비스라든지 뭐 넷마블이라든지 지금 판호만 발급 받으면 바로 이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게임 개발사들이 지금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과연 이제 중국에서 판호 발급할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부분은 좀 굉장히 좀 투자 전략이 간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지금 시점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현재 시점에서 좀 선취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판호 발급이 나오는 것을 보고서 확인하고 갈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같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사서 선취매를 해서 만약에 추후에 판호 발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수익률이 굉장히 좀 높을 수가 있겠죠. 근데 반대로 판호 발급이 계속해서 또 지연이 되고 내년까지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또 리스크가 또 클 수도 있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판호 발급을 확인한 이후에 조금 수익률은 조금 줄어든다 하더라도 조금 더 안전하게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심정으로 판호 발급 이후에 좀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즉 이제 수익률을 좀 낮춘다 하더라도 그만큼 이제 리스크를 좀 줄이는 그러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방탄소년단 얘기할 때 김건진 차장께서도 넷마블 좀 주목하고 있다 이야기 주셨는데요. 오늘 또 게임주 얘기에서 정영훈 과장께서 넷마블 웹젠 판호 발급 시 주가 튈 수 있다 이렇게 얘기 주셨으니까요. 저희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기사로는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네. 요즘에 화폐 개혁 이야기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사실 뭐 이런 화폐 개혁을 하자마자 얘기가 나왔던 건 정말 수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고 실제로 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물음표이거든요. 너무나 큰 일이니까 품이 많이 드는 일이니까 쉽게 될까? 이런 생각은 있는데 일단 그 이슈가 나오자마자 오늘 주가 급등하는 종목들 있습니다. 청호컴넷, 로지시스, KCT 이런 종목들이 오늘 급등으로 장 출발 직후에 뛰어 올랐고요.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도 5% 정도 상승입니다. 뭐 화폐 개혁을 해서 돈의 단위가 바뀌면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도 바뀌게 될 거고 ATM 기기 뭐 이런 거에서 수주가 있다. 라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단순 테마로 끝날까요? 아니면 진짜 수혜주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화폐 개혁 얘기가 정말 5천원 많이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죠. 거의 한 10여 년, 10년이 넘었죠. 지난 2005년에 이제 5만원권으로 우리가 이제 5만원권이 새로 이제 생긴 이후에 지금 거의 한 4, 5년 만에 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근간은 아무래도 최근에 10년 동안 지금 이제 광의 통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M2, 즉 이제 통화량 자체가 지금 최근 10년 동안 거의 한 급속도로 지금 늘어났거든요. 지금 한 6%, 최근 한 10년 동안 6% 정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늘어난 상황이어서 한마디 말해서 시중에 굉장히 통화량이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지금 돈이 많이 돌고 있는 유동성이 좀 많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부동산 광풍도 또 불었었고 네. 그만큼 이제 시중에 좀 통화량 자체가 많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화폐 개혁 관련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도 지난 이제 2005년 이제 5만 원권 발행 당시 이후에 거의 한 15년 정도 만에 이제 국회에서 화폐 개혁 관련해서 이제 토론회도 지금 개최가 될 예정인데요.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도 이주열 청재도 관련해서 또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5천원 만에 또 시장에서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액면 분할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즉 이제 액면가를 낮추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 가치는 전혀 이제 변동이 없는데 그만큼 이제 액면가를 낮춰서 이제 그 거래량 자체를 늘리는 그러한 주식의 그 액면 분할과 좀 비슷한 그러한 효과를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화폐 개혁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주신 것처럼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뭐 ATM기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네. 금융 자동화기 같은 경우에 이제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그러면 이제 교체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뭐 한네트라든지 한국전자금융이라든지 뭐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이런 교체 수요의 발생으로 인해서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좀 논의가 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시간이 또 걸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단기간에 어떻게 갑자기 이제 화폐 개혁을 통해서 뭐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런 이벤트성, 그러니까 테마성 이슈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세를 이제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점에서는 주가가 이제 추가적인 만약 상승 시에는 철저하게 좀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뭐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장기적으로 끌고 갈 생각은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일단 네. 이슈에 조금 단기 대응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궁금해서요. 어제 짱 7% 급등했던 카카오가 오늘 짱 또 올라갑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요. 사실 뭐 뚜렷하게 지금 크게 달라진 게 있나 하고 들여다봤더니 뭐 그런 건 없어요. 다만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내놓습니다. 하나금융에서는 목표 주가를 18만 원으로 지금 증권사가 내놓은 목표가 중에서는 가장 높게 잡은 상황입니다. 자, 짤막하게 답변 주실까요? 카카오 어떻게 보시는지. 카카오는 지금 실적 모멘텀으로 이제 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즉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 그 플랫폼 내에서 광고 상품을 이제 2분기에 출시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 상품 출시에 따른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또 카카오뱅크가 또 흑자 전환하고 전반적으로 좀 수익성이 좀 개선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세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실적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일단 2분기까지는 계속해서 이러한 실적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카카오는 당분간 일단 이번 달은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 주셨네요. 각 종목에 대한 의견도 여러분 취합해서 한번 내 의견과 비교하시면서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고요.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였습니다.